네,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. 현재 울산에는 600여 명이 자가 격리 중인데 하루 평균 12명 이상이 이탈을 했다는 경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한 지자체가 불시 점검을 벌였더니 80%가 통신 오류 때문이었습니다. 김문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. 자가격리 모니터링 직원들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북구의 한 아파트로 들어갑니다. 전국적으로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집중 관리 대상이었던 격리자들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. 자가격리 대상자의 거주지 인근입니다. 격리 지역 이탈 문자가 반복적으로 뜨자 구청 직원들이 방문 단속에 나섰습니다. 이 자가격리자는 며칠 전 미국에서 입국했는데 외국 유심을 사용하다 보니 통신이 불안정해 이탈로 뜨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. 지난달 31일 입국한 이후 이탈 알림이 8일째 지속됐지만 전화로만 확인했을 뿐 현장 확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관료상이 어떤 체크를 하는데 뭐 전화를 안 받거나 뭐 이런 사례가 있었는 것 같은데 저희들 담당 직원이 뭐 따끔하게 좀 경고를 하고. 지난 3일 유럽에서 입국한 또 다른 격리자는 아예 위치 추적 기능인 GPS를 끄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앱에 GPS 꼭 켜놔주시고 연락드리면 전화 좀 받아주세요. 5일째 GPS를 꺼뒀지만 역시 전화로 당부할 뿐 방문 점검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행정안전부는 매일 아침 각 지자체별로 이탈자 명단을 통보하는데 울산의 하루 평균 이탈자는 12.7명. 오늘도 7명의 격리 이탈자가 발생했는데 울산시 조사 결과 통신 오류나 격리 장소 변경 등으로 위반 사례는 없었습니다. 이 같은 잦은 오류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재점검과 함께 자가격리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.